전 노엘이라고 해요.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메이드죠. 오늘부터 당신과 함께 모험을 떠날 거예요. 곤란하거나 귀찮은 일이 생겨도 걱정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해결해 드릴게요. 네, 지금도 가능하답니다. 제게 맡기세요. 뭐든지 맡겨만 주세요. 아, 맞다. 무슨 부탁을 하셨죠? 잘 못 들었어요. 피곤하세요? 그럼 여기서 좀 쉬세요. 제가 차를 내올 테니 설탕은 몇 개 넣으시겠어요? 제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당신 곁에 나타날게요. 이런, 아직 안 걷은 빨래가 있는데 혹시 지금 걷으러 가도 될까요? 번개치는 날엔 실내에 있는 게 좋아요. 반드시 외출해야 한다면 저한테 맡겨주세요. 날씨가 화창하니 햇빛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좋겠어요. 네? 구체적으로요? 당신의 마음을 화창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면 다 좋아요. 들리세요? 바람신의 소리예요.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바람소리를 들으면 평온해져요. 좋은 아침이에요. 아침 식사가 준비됐어요. 옆에 있을 테니 입맛에 안 맞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앉아서 차 한잔 하실래요?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맞다. 하는 김에 장원 팬케이크도 만들어 봤어요. 자신 있는 요리니 꼭 드셔보세요. 저녁은 모두가 쉬는 시간이자 제가 가장 바쁜 시간이기도 하죠. 엠버 씨의 리본은 어디에 뒀는지, KR 씨의 새로 산 안대는 총 몇 개인지 모두 기억하고 있답니다. 이건 메이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푹 쉬세요. 저는 기사단으로 돌아가 봐야 해요. 네? 잠들 때까지 있어달라고요? 문제될 건 없지만 절 놀리시는 건 아니죠? 전 매일 같은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진정한 기사들에 비해 아직 멀었죠. 하지만 이건 기사가 되기 위한 수행이에요. 수행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전 다른 사람과 논쟁을 잘 못해요. 대부분 논리적으로 반박을 못해서 오히려 상대의 화만 돋우죠. 그래서 그냥 제 생각대로 행동했더니 또 고집스럽다는 말을 들어요. 전 그저 결과로 설득하고 싶은 것뿐인데 이것도 고집인가요? 저의 헌신은 자유로부터 나왔죠. 메이드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자유로운 직업이에요. 요리사가 될 수도 있고 정원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전사가 될 수도 있죠. 당신이 필요하면 뭐든 될 수 있어요. 아무리 급해도 하루 세 끼를 대충 때우면 안 돼요. 의심스러운 음식을 먹거나 야채는 안 먹고 고기만 먹는다거나 하시면 안 돼요. 맞다. 그리고 위장이 안 좋으니 찬물은 되도록 마시지 마세요. 귀찮으니 노엘에게 맡겨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좋아요. 제게 맡기세요. 당신이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명예기사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정말 부러워요. 그럼 앞으로 제 선배시겠네요? 맞다. 그럼 환영회를 열어야죠. 바로 준비할게요. 사실 좀 실망했어요. 이 신의 눈이 저에 대한 신의 인정을 상징하긴 하지만 왜 하필 바람의 성질과 가장 다른 바위일까요?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가장 적합한 원소는 역시... 술의 냄새를 좋아하지만 아직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안 됐어요. 몰래 맛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참았죠. 역시 성인이 되는 날까지 아껴두고 싶어요. 메이드는 반드시 비밀을 엄수해야 하죠. 그래서 전 장미를 좋아해요. 장미는 몬드에서 비밀을 지키는 것을 뜻해요.
장미는 언제나 제게... 네? 당신의 고향에서 장미는 사랑을 뜻한다고요? 그렇게 열정적인 뜻이 담겨 있었다니... 그녀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배예요. 실력도 좋고 사람들에게도 정말 친절하죠. 제게 토끼 백작 만드는 법도 가르쳐줬어요. 보세요, 이렇게 부적처럼 가지고 다녀요. 잘 만들었죠? 아, 걱정 마세요. 터지진 않으니까요. 계속 궁금했던 건데, 그렇게 어린데 어떻게 정식 기사가 됐을까요? 한 번은 그녀에게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했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절 기사단 밖으로 끌고 가더니 폭탄놀이를 하더군요. 무슨 수행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진 단장님에게 들켜 같이 감금실에 갇혀버렸죠. 전 진 단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저의 실력과 노력 모두 그분과 비교할 게 못 되죠.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에게처럼 엄격하니 언젠가 그녀의 인정을 받게 된다면 제 노력에 대한 최고의 인정이겠죠. 그때까지 절대 긴장을 풀지 않을 거예요. 원래 대단장님을 따라 모험을 떠나서 메이드 업무를 수행하려고 했는데 대단장님은 제가 몬드에 남아있어야 안심이 된다고 하셨어요. 대단장님이 절 이렇게 신임하시니 정말 기뻤죠. 나중에 대단장님에게 그 말을 들은 게 저뿐만이 아니라는 걸 들었지만 어쨌든 신임 받은 거니까요. 그는 그림자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신비로운 사람이에요. 매일 중요한 임무들을 처리하죠. 가끔 마치 제가 그의 팀원인 것처럼 작은 임무도 맡겨요. 심부름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심부름이긴 하지만 제겐 중요한 일이라고요. 그는 저에게 모험가 길드에 들어오라고 여러 차례 초청했어요. 기사단보다 모험가 길드가 제게 더 맞다면서. 당연히 그를 도와 평범한 모험가처럼 그의 아버지들을 돌볼 수는 있지만 기사단은 제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전 포기하고 싶지 않은걸요? 역시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녀는 다른 세상에서 왔다고 들은 것 같은데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보니 그녀는 기사단의 도서관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거기서 책을 보고 있거든요. 청소할 때 가끔 따뜻한 다과를 드리면 매번 감사 인사를 해요.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과장된 말을 하죠. 예전에 도서관을 청소할 때 핏을 황녀의 야화라는 책이 있었어요. 판타지 소설인 줄만 알았는데 주인공이 실제로 존재할 줄이야. 개인 전집이 있다니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봐요. 우린 종종 같이 차를 마셔요. 가끔 그녀는 듣기 좋은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영감을 찾죠. 그녀에게 음악적인 도움은 줄 수 없지만 바바라와 이런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제 도움이 필요하세요? 아,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요? 좋아요. 그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요. 괜찮아요. 어떤 일이든 제게 맡겨주세요. 제 기분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네? 그건 메이드가 아니라 도구라고요? 도구도 일을 많이 하면 기쁘지 않겠죠. 하지만 당신을 위한 일이라면 전 뿌듯하답니다. 이 간식들을 제게 주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받아요? 그렇다면 저도 간식을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 바로요. 30분. 한 시간이면 돼요. 다른 일 먼저 하고 계시면 따끈따끈한 차와 간식을 준비해 놓을게요. 제가 매일 하는 일은 자질구레한 것들이지만 당신의 모험과 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정말 기쁘답니다. 당신의 감사 인사에 이 일들에도 소소한 의미가 부여되거든요.
저는 기사단을 위해 봉사하는 메이드예요. 항상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싶었죠. 그런데 어느새 당신에게 쓰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네요.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건 역시 나쁜 거겠죠? 취미요? 전 청소하는 걸 좋아해요. 세탁, 바닥 청소, 창문 닦기 같은 거요. 더러운 걸 깨끗하게 만들고 나면 정말 뿌듯하죠. 네? 휴식할 때 취미요? 글쎄요. 역시 청소가 좋아요. 어떻게 해야 최소의 예산으로 최고의 물건을 많이 살 수 있을지가 고민이에요. 혼자 리월에 가서 모든 상점의 가격을 비교하고 다시 혼자서 모든 물건을 들고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진 단장님은 제가 풍마룡에게 잡아먹힌 줄 아셨대요. 당연히 만족 샐러드죠. 몬드의 자연을 한 접시에 담아 영양가도 있고 칼로리도 낮아요. 안 질리냐고요? 당연하죠. 엄청 맛있어요. 벌써 10년 넘게 먹어온걸요? 전 편식은 안 해요. 하지만 골치 아픈 상황은 있죠. 메이드로서 연애의 모든 음식을 전부 맛봐야 하는데 이렇게 한 입씩 먹다 보면 이건 정말 죄악이에요.